자, 이번엔 다섯 자짜리 11번째 해석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순서는 1, 5, 3, 2, 4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임, 비, 사조, 레요. 임비사조래요. 화, 욕, 여접, 치로다. 화욕 여접지로다. 풍욕 사화락이요. 풍욕 사화락이요. 상부 여죽하오. 상무 여죽하오. 운사 무심기요. 운사 무심기요. 조여 유의제라. 조여 유의제라. 네. 임, 비, 사주래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숲은 새들로 하여금 오게 한 것이 아니고, 숲이 새한테 오라 가라 하지 않는단 말이죠. 숲이 있으니까 새들이 오는 거지. 화, 욕, 여접지로다. 꽃들은 나비들과 더불어 알고자 한다. 여기 안다라는 것은 친해진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런 의미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즉, 꽃들은 나비들과 함께 친해지고자 한다. 그런 뜻이죠. 풍욕사화락이요. 바람은 꽃으로 하여금 떨어지게 하고자 하고, 바람이 어찌나 세게 부는지 꽃들이 다 지게끔 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 그런 말이에요. 상부 여죽 하오. 여기서 여하라는 말이 있어요. 여하는 무엇에 대하여 어찌 하겠는가.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서리는 대나무 같은 것에 있어서는 어찌 할 수가 없다. 그게 뭐예요? 서리가 내리면 다른 나뭇잎들은 다 지는데, 대나무라든지 이 사시사철 푸르른 이런 나무들한테는 어쩔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이거를 조금 의역을 한다면, 서리는 어찌 보면 우리 추상 같은 호령 그런 말 하지요. 아주 무서운 명령이라든지 이런 거라 해도 치조가 고든 선비라든지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운사 무심기요. 해석할 수 있겠죠? 구름은 무심, 그죠? 마음 없이 일어나는 것 같고, 우리 무심하다 그러면 쓸때 이렇게 써요. 구름은 마음 없이 일어나는 것 같고, 아무 뜻 없이 그냥 일어나는 것 같고, 그 반대로 조여 유의제라. 새들은 뜻이 있어서 우는 것 같더라. 예를 들자면, 영월당에 간다든지 그런 데 가서 새 소리를 들을 땐 아마도 시인의 마음에서는 저것은 아마도 단종의 혼을 달래기 위한 그런 새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럴 때 새들은 뜻이 있어서 우는 것 같더라 그런 의미로 시적으로 표현한 구절이에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임피사조래요. 화욕 여접지로다. 풍욕 사화락이요. 상부 여죽하오. 운사 무심기요. 조여 유의제로다.